못 쓰겠다. 그럼 여기 땅을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한가야 춤추는 여자 세워놓고 옆에 부요 부요 부금 틀면 신날 것 같지. 지금 생각보다 꽤 이게 공간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거 저거 내리고 내리고 지상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엄준호마, 나 때는 말이야. 시청자들이 와 기누나 지어달라고 하면 이거를 그만할 때까지 계속 지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립니다. 이것도 터널로 만들 거예요. 내려서. 제 아들이 롤러코스터 타이푼을 하는데 님 방송 보고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차라리 마인크래프트를 사줄 걸 싶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 둘 안 되네. 또 돌려서. 펀가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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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누나 파티니 직캠 레전드 영상 있었는데 왜 삭제했어요? 이쪽도 무슨 방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좀 욕심부려가지고 너무 길게 지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부족할 수도 있어. 운동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어. 일단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입구를. 근데 열차가 너무 없다 이거. 아, 여기다가 아 이거 블록 브레이크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대기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네요. 입구를 이쪽으로 빼고 지을 수 있나 볼게요 일단. 마인크래프트 어? 받은 아들 와. 잠깐만. 마인크래프트 히로빈 아시는구나. 히로빈 어, 입구 치고 지을 공간이 없다. 이거 때문에 그렇네. 이거 때문에 이거 잠깐만 부수고. 혹시 한 번만 내가 가도 되나 이거? 제발 들어. 안 되네. 헌가야 껌우 위키 롤코타 문서들 중에 부실한 것들 있는데 채워주면 안 돼? 어 나 그러고 싶. 약간 위키충이라서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별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거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입구 추구 지을 생각을 안 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여기 지하에 공간 있으니까 여기다 정거장 만들어요. 여기 정거장 만들어. 그럼 여기다 밑 지하에다 추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타는 거야. 그럼 할 수 있어요 그거. 추구 만들 공간 있어야겠죠?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출구 됐나? 오케이 됐습니다. 열차가 몇 개 되지 이게? 두 개 양 6량 그 다음에 체인 속도 그리고 테스트. 와키춤이라고 와키 누나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하얗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다듬어요. 다듬어야 돼 이거. 여기는 물 넣으면 이쁘겠다. 이렇게 하고 이쁘죠? 금방 완성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다 너무 색깔 가면 또 안 이쁘니까 이거 색깔 좀 몇 개는 일부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자. 와키댄서 누나 와키누나 설치 시 시청자 폭파 설치 시 달러 레전드 클립 방전 완료. 와키댄서 사랑해요. 요렇게 몇 개만 바꿔줄게요. 색깔 괜찮네. 아 색깔이 아니고 속도 괜찮네. 어 속도 되게 괜찮은데? 나 지금 여길 못 바꿨거든요. 이쪽 좀 볼게요. 또 괜찮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롤러코스터 자체가 수치가 그냥 구리게 나와요. 사실 엄청 큰 문제죠. 여기 다 흰색으로 해야지 이만큼은. 이 그라데이션 하는 거 그라데이션. 이걸로 해서 여기 핑크색 말고 이거 보르도 레드 아 이런 거 해서 여기를 그라데이션으로 가는 거. 그라데이션. 약간 그라데이션 같아요. 이상한가? 여기 다시 빨간색. 한번 수치 볼게요. 근데 흥미는 6은 넘을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쓰레기다 이거 스탠드 롤러코스터. 아 낙하열수가 10번이어서 그런가? 진짜 개쓰레기다 이거. 탑승 길이가 666m예요 봐봐요 이게 지금 양수 수직도 3.8이고 뭐야 측면도 2.2밖에 안 되는데 뭐 이래? 아 이게 스탠드업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낙하열수를 좀 줄일까 그냥? 잠깐만 낙하열수 카운트 되는 데가 어디 카운트 풀 데가 없네. 하나 풀 데가 있는데 여기를 여기 언덕 올라가잖아요 다시. 이거 언덕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직선하면 돼요. 근데 그럼 노잼이고 보도 만드는 데가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거 왜 극한이냐면은 이게 스탠드업 롤러코스터라 그래. 이게 일어나서 타는 거. 일어서 타는 거. 이게 스탠드업이에요. 손님이 일어선 자세로 탑승하는 루핑 롤러코스터라서 그래서 경유도가 세요 이게. 뱅킹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롤러코스터 자체가 경유도가 엄청 높게 나와요. 서서 타는 거라서. 줌 땡겨서 보여달라고요? 이거 내가 실제로 보여줄게. 실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타는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스탠드업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서서 타서 그래 서서. 그러니까 무릎에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롤러코스터에 비해서 수직 쥐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일어서서 타는 거 일어서서 타요. 그래서 경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겠죠. 일어서서 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참고로 전 세계에 몇 대 없어요. 인기 없어가지고. 어 저거 봐요. 하나 배워갔대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이거를 살리는 방법은 이거 루핑 롤러코스터로 아 이거 루핑이다 나선 롤러코스터로 새로 짓는 방법이 있고. 뭐냐 저건 고대 그리스의 형벌 같은 거냐? 새로 짓는 방법이 있어. 근데 아니면 이거 살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거를 요거를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낙하수도 1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Hi my name is Waki Dance I girl I hope to be installed. 이렇게 하면은 낙하수도 줄일 수 있어.
1 죽일 수 있거든요, 낙하수.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엄청 걸치기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낙하수 1만 죽여도 수치가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댄스 버전 1시간이 더 크지 않을까? 여기 일단 뚫을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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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달러씩 그 다음에 우리 돈 꽤 썼지만 번속도 꽤 빨라가지고 크게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허가치 엄청 올라갔죠? 손님 생각 한번 볼게요. 배고프지 않아 공허지를 이미 가지고 있어. 와일드마우스는 정말 훌륭했어. 는 와일드마우스는 정말 훌륭했어. 가격 좀 올릴게요. 가격을 8.9달러로 올리고 비온다. 싫어요 이거. 토고산지 어떻게 알아요? 뭐지 저 사람 하트라인. 저 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한번 수치 볼게요. 수치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한 바퀴 안 들어왔구나. 아 내가 알려주긴 했지 사실. 여기 속도를 더 줄여볼까? 여기 진입 속도를. 얘가 열차 1이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수치가 뜹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봐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뜬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경려도가 극하인 떠요. 왜냐면 스탠드업이거든. 낙하에서 일단 1 줄었어요. 10에서 1로 줄었거든요. 이게 낙하에서가 9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9 이상부터는 경려도만 올라가요. 됐다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문제 살아나도 경려도가 9.88이라는 거예요. 속도 한번 보고 여기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 코코스코 지나가는 부분만 체크해볼게요. 여기만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돌고 이거 속도 빠른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이게 스탠드업이어서 그래. 그냥 돌고 괜찮은데? 잠깐만요 이거 근데 그냥 하자 그냥 약간 그 스탠드업이니까 격렬한 거 컨셉으로 합시다. 이거 이제 빨간색 보도 있으면 좋을 텐데 빨간색 보도가 없네. 아 있네 빨간색 보도 있다. 여긴 빨간색 컨셉이니까 제트미노 컨셉 이쪽으로 해서 여기 지하 있거든요. 지하 여기 빨간색 보도 나인 요거를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 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지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는 어떻게 할까? 여기는 내려가서 이렇게 입구랑 출구랑 바꿔지어도 수치만 보고 속아서 타지 않을까? 안 타요. 그거 해봤는데 잘 안 타요. 타긴 타거든요. 멍청한 타긴 타는데 그 안 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길 연결해서 오픈합시다. 타긴 타거든요. 가끔 타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 이쪽으로 저울 안 돼. 너무 격렬해. 안 돼. 조금 상냥하게. 길 응기 스탠드업 롤러코스터. 여기는 두 줄로 할까? 이렇게 두 줄로. 그 다음에 이거 오픈합시다. 문 열고요. 이거 경계도 높으니까 한 9달러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도 꽤 기니까 이렇게 받아도 돼. 이거 사진은 3.5달러. 사진 그냥 3.5달러가 진짜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흰색 딴 데도 놓고 싶다. 여기도 넣을까? 네? 알았어. 천천히 할게요. 여기 흰색으로 할게요. 마치 두 개를 놓고서 섞여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955달러. 잠깐만요. 나 이거 그걸 해봤단 말이냐. 역시 너는 잠깐만. 나 마우스에 뭐가 묻어서 이거 좀 닦고 올게요. 잠깐만. 뭐 끈적끈적하게 묻어서 아, 저 하식스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 병원 있어야 돼요. 병원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인기 많다. 병원 무조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경료도가 9니까요. 극한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거를 병원 짓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짓고 그 다음에 이거 인기 진짜 많다. 9달러 넘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12달러 받자. 12달러 받을게요. 12달러 받고 우리 지금 공원의 지도 쪽에 가장 컨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섹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높게 지으면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넘어가. 그래서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돼.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되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도 살짝 넘어갔잖아요. 이런 거 최대한 안 생기게 해야 돼. 이런 거는 또 이쪽이랑 비슷하게 같이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 이런 받침대가 좋아. 이렇게 좀 큰 거대한 받침대 이런 거 좋아. 약간 우등 코스터는 아니지만 우등 코스터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딱. 오우 훨씬 웅장해졌어.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도 먹을 거 같은 거 있어야겠다. 먹을 거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유인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 여기는 이 4분의 1 나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김밥나무 김밥같이 생겼거든요. 이분 방송 보면서 느끼는 게 목소리만 좋으면 뭐라나요. 발음이나 단어로 꼬꼬투리를 잡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해지로 하자. 해지
이런 식으로. 어? 아, 마실 게 없네? 마실 게 없어, 마실 게.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불만을 가진 불평한 여기 구석생이에. 무슨 가게? 여기는 흙길로 해서 흙길. 아, 나 이거 친환경 길, 친환경 녹색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벤치 깔아줬어.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해줍시다. 스포이드로 찍어서 나무로 여기도 이걸로 일자로 되어 있는 곳엔 하트라인 지어줄 거지. 그 다음에 이쪽도 하트라인이 없어요. 지금 개발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지 만들었으니까 해지를 여기까지. 불만 가졌으니 물도 낮아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를 어떻게 꾸밀 거냐면,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썬더락 하고 싶네요.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건물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롤코타 1에서 쓰는 기법이야. 왜냐면 롤코타 1에서 이런 거 안 하면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의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테마니까 여기는 몇 개는 이걸로 바꾸고, 두 개는 이걸로 바꾸고. 건물 같죠, 마치. 여기도 돌려서. 건방님 황금이의 돈으로 치드를 허가합니다. 하트라인 해군에서 빨리 지어. 싫어.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건물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생물탈이 근데 왜 해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원래 그 롤코타, 이거 오픈 롤코타 버전 말고 옛날 원래 오리지널 버전 있잖아요. 거기서는 해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여기는 다 물 채울게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물은 언제나 올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물 지어주면. 나선 미끄럼틀 2 고장 발생. 이거 기술자 한 명, 두 명 고용해서 이거 전담, 롤코는 전담 기술자 한 명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고장나면은 수리가, 수리하는데 굉장히 고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미아원 한 명 고용해서 이거 전담해놓자. 여기 분열도 엄청 높잖아요. 이게 9잖아요? 여기 토하는 놈들 엄청 많을 거야 분명히. 그 저거 전담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이거 전담 출구 어딨지? 어딨죠? 얘도 이거 전담. 그 다음에 미아원 그냥 다 전담 하나씩 해놓자. 출구 쪽에 물고 출구 쪽에는 미아원 전담 해놓읍시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적당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같은 거 적당히 넣어주면서, 이런데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툭툭툭툭 안 들어가네 하나도. 들어가는데 잘 넣어주면 돼. 어, 이런데 말고 롤코일 연동하면 롤코일벽 쓸 수 있답니다. 어, 맞아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가, 여기는 그냥 광장 같은 거 만들면 되겠다. 이쁜 주황색 광장 만들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걸로 해서 세 칸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쪽 가서 여기를 마운틴 툴 해주고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올리고, 여기도 한 칸 올려주고. 아, 여기 대칭이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들길 아, 이거 여기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테마에서 이거 분수 있어. 분수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 해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돌려서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셋 하고 물 채워줍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꽃 같은 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렌지색 꽃 하자. 오렌지색 꽃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오렌지색 공간이니까 오렌지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타기까지 오렌지색으로 하면 너무 정신사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흰색 이걸로 해줍시다. 이렇게 이쁜 광장 두 개를 만듦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애매한 공간 채웠어요 지금. 이렇게? 오케이, 이쁘죠? 이쁘죠? 솔직히 이쁘죠? 와 그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로 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줄 수 있어. 담벼락을 이렇게 해서 둘, 셋, 저 아래쪽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사람들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오, 빠르다.
오, 나 오늘 좀 빠른 것 같아. 우리 지금 돈 번 속도가 지금 돈 번 속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롤코 두 개 지었는데 막 3천 달러 찍고 4천 달러 찍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돈 쓰는 속도가 지금 워낙 빨라요 지금. 내가 그만큼 빨리 지나고 있다는 거야. 일단 대출 조금 갚아주고 지금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빠른데 속도? 아, 맞아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1년 10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이제 좀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롤코타 세계에서는 11억이랑 12억이랑 1월, 2월, 4월, 3억이 없어요. 아, 3월은 있구나. 11월, 12월, 1월, 2억이 없어요. 겨울에는 폐장하나 봐. 금리가 개판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금리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저 정도는. 빨간 옷 꾸밀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는 대충 한 이 정도로만 꾸미려고 하는데 조금만 다듬고 여기는 뭐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뭐 할까? 공간 많으니까 로코스터 굳이 한 공간에 여러 개 우겨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눈맵도 11월, 12월, 1월, 10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롤코타 시스템상 1월, 12월, 2억이 없습니다. 지금 뭐 있나 볼게요. 연구 속도가 360도 바이킹. 발진 자유낙하 촬영이 뭐냐? 이게 뭐야? 발진 자유낙하 촬영? 뭐지? 이건가? 런지드 프리폴 개발한 건가? 블럭 딱 10개여서 블럭마다 지으려고. 빨간색은 범퍼카? 범퍼카 없었어 지금. 없었어 범퍼카가. 이거 최대로 해놓고 이거 일단 공간 냅둬 놓고 이거 지금 이런 데는 롤코 말고 이런 거 짓고 싶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지금 개발된 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범퍼카 같은 거 나오면 여기 자 범퍼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범퍼카 좋은 아이디어야. 범퍼카 이거 지금 이 지붕이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기다렸다가 범퍼카 나오면은 여기다가 넣을게요. 좋은 아이디어 범퍼카. 여기도 물 넣으면 굉장히 이쁘겠네. 공원 미화원들의 힘없는 표정이 보입니다. 선사당이 많은 여기는... 대출을 끼기 위해 미화원들의 심장을 당부로 잡았기 때문이. 내려서 내리고 여기는 안 내려가네요. 여기도 안 내려가네. 여기는 돌 만들자. 돌 그래서 뾰족뾰족 돌. 너무 지나치게 뾰족뾰족하게 하지는 말고요. 뾰족뾰족하게. 그다음에 여기 산책로 만들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땅 사고요.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울타기 그래픽 깨지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밑으로 내리고 여기 돌 여기는 잔디로 이런 거 진흙으로 바꿔주고 여기 약간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쪽도 여기는 길 만들 거예요. 길걸로 해서. 근데 보도도 빨간색이니까 되게 그렇다. 이거는 여기 보라색은 회색으로 하는 게 낫겠지? 넘어간 건 여기 회색입니다. 회색 상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벌써 상 받았어요. 가장 아름답대. 여기 길 계속 이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현지야, 현실에서도 롤코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하이드파크 들어보. 거기 가봤는데 롤코만 9개 있음 엄청나더라. 엄청난 공원이네요. 이쪽 가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지나가는 이어줍니다. 이렇게 저 퍼펙트 클리어 해봤어요. 퍼클 저 아이템에서 퍼클 했었는데 엄청 멋있게 반격당했어요. 보여줄까요? 파란색이거든요 제가. 이거 봐요. 퍼펙트 클리어를 했어요. 엄청 멋있게. 근데 반사 두 명의 택에 당해서 22줄 올라와서 죽었어. 퍼클 했는데 반사 두 명한테 당해가지고 22줄 올라와서 죽었어요 한방에. 이게 바로 아이템전의 묘미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템존이지. 아이템존 재밌어요. 절대 방심할 수가 없거든. 이거 여기다 범퍼카 넣으면 이쁘겠다. 트위스트 넣어야지. 트위스트. 아 잠깐만 지금 대기줄 뺄 공간이 없구나. 아 트위스트 여기다 넣을게요. 트위스트 여기다 넣고 출구 입구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한번 하고 추상적인 테마로 합시다. 추상적인 테마에서 빨간색 하면은 잘 어울리거든요. 이걸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쉼터 있지만 여기도 쉼터 또 좀 만들면 이쁠 것 같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해줍니다. 여기는 요거 네모나게 이걸로 해서 네모난 게 정사각형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없애고 길 넓게도 괜찮을 것 같아. 넓게 하자. 그냥 길 넓은 길 있으면은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로 길 넓죠?
이렇게 하면 길 잃을 수도 있는데. 어피셜 트위스트 이거 스릴 있는 놀이기구에 있는데 왜 스릴 있는 놀이기구에. 맞아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 맞는데 생긴 게 좀 이뻐가지고 그냥 짓게 되더라고요. 생긴 게 좀 이뻐서. 이거는 빨간색 우타기나 건물 같은 거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상적인 템을 바꿀게요. 요거를 입구 출구를 주상적인 스타일의 출입구역으로 바꿔주고 여기 색깔 잘못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그러면은 그니까 칠하고 다 빨간색 칠하고 부색상에서 이렇게 끝에랑 가운데만 해줍시다. 이렇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유리테마 좀 섞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네요. 여기 가서 유리테마로 가서 이거죠. 빨간색 해주고 흰색 해주고 뚜껑 몇 개 씌워줄게요. 뚜껑 일부만 굉장히 일부만 씌워줄 거예요. 일부만 이렇게 하고 저거랑 똑같은 스타일의 벽이 요거랑 요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이쁘네요. 범벅카 개발 아예 안 되나? 아니 범벅카 개발이 안 됐어요. 범벅카 개발이 안 됐어. 개발이 안 돼. 아 공간 냅더라고. 여기다 지으면 되죠.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분수 있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네요. 분수 불러 지어줍시다. 어? 더러운 보도! 어? 이게 역겨워. 잠깐만 어디가 문제지?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다. 여기 보도 관련 문제 하이라이트 하면 딱 보이거든요. 이거 미화원 자체를 좀 더 고용하고 한 명 전담 너는 이만큼을 담당해라. 그 다음에 두 명 더 고용할게요. 두 명 더 고용하고 여기 전담자 있죠? 이거 다시 체크 해제하고 와! 우리 만 달러 넘게 있어요. 만 달러 이거 뭐야 대출 다 갚아도 되겠는데? 자 우리 지금 대출 아 뭐야 개발 못했나 볼까요? 미니골프 개발했고 고스트레인밖에 개발 안 돼. 이거 연구 최대 아닌가? 이거밖에 개발 안 됐지? 최대인데? 이거밖에 개발 안 해? 자 이제 오! 3D 영화관 개발했습니다. 3D 영화관 지읍시다. 3D 영화관 여기 딱 지으면 되겠다. 번복화 지으려고 했는데 3D 영화관을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자. 3D 영화관 아 이거 덩치 큰 거는 너무 아 여기다 짓자. 여기다 이거 뚫고 없애고 여기다가 짓고 입구를 여기 출구를 여기 짓고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땜소리가 좀 큰가? 좀만 큰가? 조금 줄였어요. 그 다음에 주장적인 테마 하고 빨간색 와와와 이제 20살 천궁이 월급 받은 것이에요. 경제 능력이 되니까 돈에 외도 되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경제 능력이 되면 돈에 외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흰색으로 하고 이걸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 그냥 검빨하자. 아까 검박이 난 것 같다. 검빨 뭔가? 검흰 할까? 검인 하자. 검흰이 이쁜 것 같다. 여기다 문 열고요. 문 열고 가격을 2.3달러 해주고 파산 아니에요. 손님들 생각 한번 볼까요? 손님들 생각은 소리 메스커 풍경 참 좋다. 공원지 이미 지금 별로 돈이 다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다. 아이스크림 너무 싸네요.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 1에서 산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참 좋아. 근데 월급 받아도 똑같이 돈 없더라. 그러면 돈을 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가게 어디더라? 아이스크림 가게가 너무 싸대. 우리 가게가 너무 없다. 가게 좀 지어줘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거? 1.2달러로 이거 푸드센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피자 가게를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감자칩 가게, 그 옆에는 핫도그 가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음료수 가게, 그리고 햄버거 가게, 그 다음에 촉수 가게 있지? 촉수 가게 이거 여기서도 되는 거 알아요? 여기서도 돼요. 요 화면 위에서도 커서 돼요. 근데 솔직히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해.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주고 벤치 지식이 들었죠? 벤치 쭉쭉쭉쭉쭉쭉쭉 엄청 많은 벤치 쭉쭉쭉 벤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다 벤치예요. 이렇게 해주고 왜 사운드가 깨지는 것 같지? 중간 아닌가? 쭉 가서 여기도 이렇게 휴지통 깔아주고 벤치 많은 벤치들 많은 벤치 엄청 많은 벤치 쓰레기통 중간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미화원 두 명 더 고용 기술자 한 명 더 고용 엔터테인먼트 한 명 고용 해주고 영화 대기조 없는 거 알아요. 왜냐면 지금 지으려고 했어요. 대기조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람들이 지나갈 적에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말라고 이런 걸 많이 지어줍시다. 흰색해서 여기다가 내가 잘못 지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이럴 수가. 그러면은 땅을 파서 밉시다. 들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해서
한강의 놀이공원이 실제로 있는 곳이었으면 참 신기하겠다. 어느 길을 가도 벤치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벤치는 진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실제 놀이공원 많이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벤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걸? 내가 실제 놀이공원 가가지고 가장 느낀 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라는 게 진짜로 그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 내가 롤코트 하면서 실제로 가장 위험한 의견이 그걸 했잖아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실제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진짜 힘듭니다. 내가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서 느꼈어. 진짜 사람 많더라고. 진짜로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여기는 나무 같은 것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나무 꽤 가볍게 생긴 나무 몇 개 섞어가지고 나무 두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흰색 건물로 해서 이걸로 해서 흰색으로 덮어주고요.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줍니다. 겹치지기 모드 해주고 하나 둘 셋 안쪽으로 이거 다 안쪽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라인 한번 넣어줄 거예요. 빨간색 줄무늬 한번 넣어서 난 일본 디즈니랜드 갔을 때 느꼈어. 롤러코스터도 아닌 걸 3시간 기다려야 탈 수 있어서 2에서 3개도 못하네요. 근데 일본 디즈니랜드 정도면 괜찮아요. 많이 진짜 괜찮은 편인데.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흰색 컵 쇼지기 로봇 이렇게 이거 이상한데 좀? 좀 안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덮어주고 하나의 디즈니는 솔직히 사람이 갈 데가 아니잖아. 디즈니가 아니라 CISNY라니까. 근데 상하이 디즈니랜드 어트랙션 퀄리티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이렇게 뚫고 지붕을 이렇게 하자. 미친 공원이야. 이상하네.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하자. 이거 한칸 올리고 이중으로 한 다음에 접쳐짓기 모드 켜져 있죠? 다시 흰색해서 진짜 미친 공원이에요. 거기 캐리비안 해적 있거든요? 미쳤어. 신밧드의 문 같은 건데 그러니까 기존은 신밧드의 문 같은 건데 미쳤어요. 그냥 진짜 미쳤어. 사실 나는 영상으로 그거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아는데 근데 실제 하니까 더 미쳤어. CISNY는 디즈니로 읽으면서 CISNY는 왜 알파벳마다 있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15분짜리 영상이라서 탑승 시간도 무려 15분이에요. 완전 해자 아닙니까? 초초초 해자야. 이거를 여기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쳤어요. 그래도 미쳤어. 이거 이쪽으로 바꿔줄게요. 구멍 뚫린 걸로. 아니 그 뭐야 이거거든요. 이거 놀이공원 가면 이거 잠깐만요. 사람이 이거거든요. 유지비가 감당 안 돼서 상태가 나빠지거나 망해버리잖아. 어디 갔어? 이거거든요. 리버레필드 말고 그러니까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드에 보면 똑같은 기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간 똑같은 기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게 열차가 그러니까 이거 그림판으로 설명해줘야 돼. 봐봐요. 이게 어떠냐면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트랙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게 열차야. 네가 제일 미친 것 같아. 여기 열차야.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 타요. 1,2,3,4 하나 둘 셋 넷 아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타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열차 방향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열차가 가잖아요. 이렇게 열차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열차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그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막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꾸미는 거 있잖아. 꾸미는 게 막 여기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안 틀어져. 이거 꾸미는 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막 꾸미기 뭐 이게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 사람들이 쫄라맨 있고 막 이렇게 쫄라맨이 이제 아트 이렇게 뭐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버티컬 루프 아니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거 막 장식 있고 막 건물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버티컬 루프 아니에요. 아트 이렇게 막 꾸미는 거예요. 건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꾸미기 장식.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이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 와케오즈 누나 같은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거잖아. 근데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어떠냐면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는 그 캐리비안 해적은 어떠냐면은 이게 트랙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구나. 트랙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막 트랙이 검은색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막 중간중간 이렇게 막 널쩍널쩍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널쩍널쩍하게 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 이거 좀 치워야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꾸미는 것도 이렇게 꾸미기인 게 사방에 다 까득까득 차 있는데 중요한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 잭스페로 여기 좀 중요한 애들이야. 잭스페로 꼭 봐야 되는 게 막 여기 있어. 엄청 중요한 거 그다음 여기도 뭐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막 대포가 터지고 막 그래. 여기도 막 중요한 게 있어.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게 열차가 이 열차가 가다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계속 보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계속 시점이 이렇게 바뀌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차가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정거장에서 유심히 봤는데 열차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열차가 이렇게 거대한 열차가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그 위에 또 거대한 판때기가 있고 이 위에 있는 판때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고. 열차 자체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 동그란 원판처럼 생겼어. 되게 신기해. 짱 신기하더라. 아무튼 이제 롤코 다시 할게요. 빙빙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 빙빙 돌아가는데 다 컨트롤러 같아요. 다 컨트롤러 같아요. 이따가 만약에 쉬는 시간에 가지면 보여줄게요.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자, 우리 미아원 좀 더 고용하고요. 기술자 좀 더 고용하고 엔터테인먼트 좀 더 고용하고 여기에도 건물 같아요. 건물이 좀 많으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건물 진짜 건물.